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APR의 기업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어쨌든 미래는 알수 없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조금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뷰티 디바이스를 얼굴에 돌리면서 봐도 아주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또 역시 지혜님의 또 천부적인 센스에 제가 아주 그냥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제가 방금 쳤던 드립이 오늘 얘기해볼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한 4, 50분 정도 분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APR이라는 뷰티 테크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기업을 오늘 택한 이유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잘 나가고 있어서요. 네. 이게 왜 그걸 좀 택했냐면 아시다시피 요즘 뭐 시대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금리도 오르고 기업들 뭐 적자 난해 뭐 그리고 런웨이가 얼마 남았네 정말 슬픈 이야기만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데 정말 스타트업 신에서도 그래도 계속 나쁜 소식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 APR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 한번 저희가 APR을 좀 모범 사례로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직설적인 질문. 대체 왜 요즘 APR이 뜨고 있나요?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그걸 좀 반드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네. 2019년 매출이 1,600억 원, 오. 그리고 2020년 매출이 2,200억 원, 그리고 2021년 매출이 2,600억 원, 그리고 2022년 매출 4,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와우. 그래서 와우. 매년 정말 성장률이 30에서 5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매출 늘어나는 거는 전 뭐라고 얘기해도 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가장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정말, 예. 정말 지금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미터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뭐 매출만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익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덧 그 이게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퀴즈 여기서 2023년 정말 실적이 어떠냐라고 예. 봤을 때 2023년 지금 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매출 2,500억 원에 영업이익 48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올해가 빠르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걸 역산을 해보면 뭐 올해 매출 5천억 원에 영업이익 한 천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알짜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모든 스타트업이 공부하고 배워야 할 더 나아가서 저도 공부하고 배워야 할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용신 퀴즈라고 해놓고 답을 먼저 말하면 어떡해요. 아무튼 근데 지금 놀라운 게 사실 매출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내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죠. 요즘 진짜 흑자 스타트업이 없잖아요. 흑자 스타트업들이 없죠. 우리나라 기업가치 탑10 회사들을 뭐 네. 총합을 해보면 거의 없어요. 한 네, 3개 기업만 있는데 맞아요. 일단 두나무는 굉장히 이익을 잘 내고 예. 있고요. 정말 몇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 요즘 어나더 레벨이고 예, 예. 무신사하고 그리고 야놀자 정도가 한 몇십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이제 엄청 적자죠. 그렇죠. 뭐 토스, 트릿지, 당근마켓, 그렇죠. 뭐 마켓컬리, 직방, 뭐 메가존 클라우드, 오늘의 이제 다 예. 적자고. 근데 뭐 예, 예. 당연히 이들은 뭐 계획된 적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예. 없어요. 다 나중엔 다 흑자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정말 뭐 데스밸리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게 APR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PR이 더 대단한 이유는 앞서 두나무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까지 지금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 말은 뭐랄까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할 요인이 분명히 있고 그래 좀 정상적으로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APR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한 거죠. 좋습니다. 예. 저는 APR이 어떤 회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고객이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APR은 어떤 회사인가요? APR은 2014년에 설립된 회사였고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저희가 뭐 미디어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뭐 D2C 커머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좀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엣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이걸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좀 뭐랄까 콘텐츠 마케팅 채널 통해서 유통하는 그런 모델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APR의 첫 브랜드는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그런 화장품이었습니다. 여기서 꽤 좀 가성비도 좋고 뭐 제품도 괜찮다고 해서 꽤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이때 천연 비누를 내놓았는데 이게 한 100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기획력이라든지 그런 제품력에 대해서는 감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케일업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다른 제품을 통해서 잘 해야지만 회사가 기업화가 되고 반짝 인기에서 벗어나 정말 뭐 유의미한 사업체로 거듭날 수가 있는데 이어서 매직 쿠션이 400만 개 이상 팔렸고요. 그리고 SNS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죠. 게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뭐 일본 이런 지역에서도 뭐 상당히 그 호응을 얻음으로써 일대 기업화에 돌입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때 뭐 쭉쭉쭉 늘립니다. 뭐 메디큐브, 널디, 뭐 포멘트, 글램디바이오 등 연달아 신규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이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요즘 그 굉장히 핫한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좀 강조할 메디큐브인데 이걸 지혜님도 써봤다고 합니다. 특히 메디큐브 브랜드 중에서 그 AGR 이게 이제 디바이스에 특화된 그런 브랜드인데 이게 정말 회사의 슈퍼 캐시카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1년간 무려 60만 대가 팔렸고요. 이게 되게 비싸요. 수십만 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제 뭐 1,000억 대 매출 금방 넘는다라고 볼 수 있고 상반기에 50만 대를 팔아제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정말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다뤘는데 그때 APR은 딱 예, 감을 잡은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뷰티 디바이스 기업이다. 뷰티 테크로 간다. 그래서 이제 뷰티 테크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저는 진짜 찐 고객이거든요. 예, 전혀 저는 사용한 지가 그래 몇 달이 꽤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하고 왔죠. 왜냐면 방송 전날이니까. 예. 아 근데 사실은 구입할 때 조금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았고 사실 그래서 주변에도 왜냐면 제가 돈을 썼으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추천을 많이 했고 근데 또 주변에 추천을 했는데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이미 벌써 샀더라고 뭐 이런 그렇구나. 얘기도 해서 아 진짜 인기가 많구나라는 거를 좀 실감을 했었던 케이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그게 게다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게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매출을 엄청나게 크게 불리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비싸긴 한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피부과 가고 막 에스테틱 가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왜냐면 기기는 한 번 사서 하면 관리만 잘하면 되게 오래 계속 쓸 수 있고 좀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고 그런 간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로 뷰티 산업의 미래는 뷰티테크 쪽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뭐 남성으로 치자면 면도기 같은 거죠. 면도기 꼭 필요하면서 매일 쓰잖아요. 몇 년 동안 쓰기 때문에 뭐 비율을 들자면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이 APR의 창업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창업자 누구죠? 김병훈 대표인데요. 예, 예. 놀랍게도 30대 중반에 굉장히 영한 그런 창업자고요. 그래서 뭐 만나본 기자들에 따르면 정말 뭐 송중기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그게 외모도 출중하고 그런데 근데 그분이 20대 때부터 창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뭐 가상 뭐 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팅 중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걸 했는데 뭐 그때는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복귀를 해보면 왜 안 됐을까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팔리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경영의 뭐 시작이긴 한데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되게 그래도 잘 배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는 김병훈 창업자가 사실 20대부터 창업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경영학과에서는 뭐 딱히 가르쳐주는 게 창업에 대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 그래 한번 우리 현장에서 굴러보자 직접 굴러보자 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의 가장 기본을 좀 배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이도 젊고 그리고 SNS에 대한 이해도 있어가지고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저 인터뷰 보니까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말해보세요. 가장 좋았던 나날이 그 황금 연휴 때 가장 좋았대요. 왜요? 왜냐면 그때 나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데 나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도 해야 창업자 되는 건가? 저는 이게 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가끔은 아니고 거의 매주 주말에 일을 하는데 근데 주말에 일을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메신저에 답장을 안 해도 돼요. 이게 평일에 일하면 정말 수십 군데에서 그냥 메신저가 오기 때문에 이메일도 오고 해서 그걸 다 답장해줘야 돼서 그거 답장해주면 정말 이제 반나절 훈방 가고 그러면 약간 멍 때리게 되다가 이게 아 뭐 늦게까지 있어서 효율없게 하는데 근데 좀 주말에 일하면 메신저가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실무나 아니면 이제 생각만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저도 그 주말 좋아하는데 제가 근데 앞으로 주말에 메신저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도 되고요. 뭐 평소에 뭐 수십 개 오다 한두 개 오는 거야. 뭐 땡큐죠. 그래서 이때 어쨌든 굉장히 허슬링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닥치는 대로 이렇게 광고주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때 화장품 그 뭐랄까 광고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뭐 에이전트 네. 그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뭐 화장품 회사였던 거죠. 근데 그때 딱 느낀 게 일단은 세일즈가 너무 잘 되고 돈을 막 잘 버니까 와 대박이다. 앞으로 이거 진짜 우리도 해볼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품력이 이제 받쳐주지 못하고 후킹 SNS로 속된 말로 이게 낚시질을 하다 보면 한계가 오는 거죠. 그쵸? 이게 막 미친 듯이 팔리다가도 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떠오른 게 아 이게 좀 이 소비자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하면 우리가 직접 화장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그래서 직접 화장품을 런칭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앞서 이야기한 경험이 그 APR의 정체성을 좀 나타내는데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미디어 커머스나 아니면 D2C 회사들은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죠. 이들의 근간도 마케팅 에이전시로 시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킹을 더 잘할까 뭐 이런 거에 고민을 했는데 물론 뭐 APR도 여기에 초창기엔 여기에 집중을 했겠죠. 근데 이들보다 더 나아가서 제품력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한 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성장 원동력이 됐고 지금에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네요. 회사의 명운을 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APR 왜 이렇게 돈이 잘 버는가? 비즈니스 모델이 대체 뭔가요? 아,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뷰티, 코스메틱, 건강식품이 대표적인데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돈이 돼요. 그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화장품이라는 게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좀 뭐랄까 예. R&D라든지 그리고 뭐랄까 어느 정도 브랜드 안착이 되면 그렇게 원가 자체는 크지 않거든요. 근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포지셔닝을 잘하면 럭셔리 소비에 포함이 돼요. 약간 명품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 비중이 74% 정도 되고 나머지는 널디를 비롯해 의류 상품도 하고 있는데 그게 매출은 23%.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뭐 나머지는 기타이고 특이할 만한 점은 신사업으로 포토부스 요즘 굉장히 포토부스가 네.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신사업을 나서고 있는데 여기는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태다. 근데 앞으로 뭐 키울지 안 키울지 이거는 APR이 뭐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성공 요인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용승님 보시기에 APR의 성공 요인 그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퀄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APR의 정체성이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력을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연구개발 조직을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R&D 조직을 세팅을 해가지고 정말 화장품 회사처럼 계속 이렇게 뭐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최고의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PR의 뭐랄까 R&D 총괄자가 그 의학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정말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조직을 세팅을 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D2C 다른 D2C 회사들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뭐랄까 힙하고 핫하고 팬시하고 트렌디하고 좀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추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공장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자체 생산 공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네. 합니다. 그걸 그 올해 7월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모델링이 고도화되고 뭐 정말 잘 이렇게 향상이 된다면 APR은 기획, 개발, 생산, 유통까지 이렇게 일체화된 밸류체인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정말 더 큰 수익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공 요인 뭔가요? 집중과 선택이죠. 집중과 선택.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미디어 커머스라든지 D2C 회사들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교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블랭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선점을 잘했어요. 시장 선점을 잘했고 되게 혁신적인 모델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도화를 했는데 이들은 좀 한 가지 패착 아닌 패착을 했어요. 뭐죠? 뭐냐면 그 창업자도 그렇고 성공 요인도 그렇고 그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창의성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되게 새로운 걸 기발하게 만든다. 그리고 새로운 걸 기발하게 마케팅한다. 이런 걸 좀 경쟁력이라고 봤는데 그래서 PM 관리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썼습니다. 이들에게 뭐 정말 뭐 개인 계좌도 틀어주고 뭐 그리고 복지도 진짜 파격적으로 주고 그리고 PM들이 뭐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품군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경영 교과서에 나올 것 같고 네.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회사가 다 퍼주는데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 절대 직원 잘못은 아닙니다. 이게 회사의 잘못인 거죠. 매니지먼트를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품을 딱 내놓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창업자라면 그걸 이제 끝까지 끌고 나가면서 어떻게든 디벨롭을 할 텐데 직원들은 안 되네. 그럼 복귀해서 다른 곳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PM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뭐 퇴사하거나 창업을 한단 말이죠.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가 가득 쌓이게 되고 이게 부채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많은 D2C 미디어 커머스 회사들이 이런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APR은 하지 않았다. APR은 딱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탭핑을 하다가 뷰티가 잘 되고 이거 확실한 성장을 보이니까 여기에 딱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APR이 가진 제품군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집중과 선택이 APR의 성공 요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예. 성공 요인 세 번째는 뭐죠? 원가 통제죠. 그래서 통제. 굉장히 그 뭐랄까 그 타이트하게 원가 통제를 했는데 제가 앞서서 화장품이 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좀 수치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해주시죠. 같아요. APR의 그 매출 원가율은 불과 26%밖에 안 돼요. 이게 엄청 낮은 건데 이게 얼마나 낮냐면 예를 들면 마켓컬리 같은 신선식품 회사들은 거의 6, 70%에 해당됩니다. 정말 마진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리고 뭐 프레시즈라든지 이렇게 정말 의도적으로 정말 이게 저가 마케팅하는 회사들은 100%에 육박하기도 해요. 넘을 때도 있어요. 예,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업계에서 탑티어 회사인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는 43%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2022년 예. 기준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원가 관리를 잘 했고 그리고 정말 합리적으로 가격 측정을 잘 해가지고 상당히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테고리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원가 관리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접 R&D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통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고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수록 이런 수혜를 더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번째 성공 요인은 뭔가요? 네 번째는 글로벌 전략이죠. 그래서 근데 원래 D2C와 미디어 커머스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게 그 글로벌 진출이 용이하다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이제 선진국 단계에 됐지만 미국이라든지 좀 이런 강대국에 비해서는 약간 브랜드 파워를 좀 낮게 잡는 게 있어요. 그쵸. 근데 제품이라든지 실물 상품은 좀 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미디어 커머스나 D2C는 기본적으로 핫하고 힙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죠. 좀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거는 특히 최근 K-POP이라든지 아니면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행을 하면서 한국 상품 자체가 트렌디함과 힙함에 더 힘을 부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이런 거 이렇게 해보니까 잘 돼라고 하면 중화권에서도 잘 팔리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잘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D2C라든지 이런 그 미디어 커머스 모델이 여기에 유리한데 이걸 그 APR은 굉장히 잘했어요. 일찌감치 중국에 진출했고요. 그다음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중화권 지역 그리고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뭐 일본 시장에서는 뭐 여기 일본 내에서만 수백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2022년 해외에서 낸 매출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매출 비중으로 따지자면 30-40%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의 성공을 해외에 이전시켜가지고 전체적인 볼륨을 했다는 게 APR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일본에서 잘 된다는 거는 제가 뷰티 디바이스 구입하기 전부터 되게 유명해가지고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남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뷰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본의 뷰티 시장과 뭐 코스메틱이 굉장히 고도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본에서 되게 잘 된다고? 그래서 좀 궁금해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가지 이유로 이제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느낌적으로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밝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만 제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전망이 어떠한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정말 뷰티 디바이스가 나중에 필수품이 될 것인가, 정말 대부분의 여성들이 쓰는 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정말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네. 뭐 골프존이라든지 뭐 바디프렌드처럼 뭐 어느 정도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된다라고 해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정말 뭐 일시적인 트렌드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포텐이 제한적인 건데 일단은 그 글로벌 단위에서 뭐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뭐 코트라와 한국은행이 낸 그 리포트에 따르면 홈뷰티 기기 글로벌 전체 시장을 한 지금 40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고요. LG 경제 연구원 같은 경우 그 우리나라에 해당 시장을 2018년에 5천억 정도 해당이 됐는데 2022년 1조 6천억까지 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부 리포트에 의하면 2025년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굉장히 커지는데 최대 한 2,300조 원까지 커질 수가 있다. 이게 전반적으로는 정말 뷰티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는 필수품에 해당할 거다 그렇게 많은 리포트에서 그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게 정말 핵심이고 화두일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 것이냐 안 그럴 것이냐 솔직히 모르죠. 모르죠.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나 모릅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APR의 기업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조금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APR이 투자는 얼마나 받았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크게 네 차례 걸쳐서 받았습니다. 1차, 2차, 3차는 기관들로부터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누적으로 한 500억 정도 받았고 최근에는 CJ온스타일로부터 전략 투자를 유치했는데 제가 거기 내부자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초기에는 어려웠다고 IR 하더라도 이게 경쟁사에 비해서 참패를 겪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좀
워낙 모델도 트렌디하고 그때는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뭐 블랭크라든지 이런 회사들 훨씬 더 유명했죠. 치고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열심히 이게 돈 구하러 다녔는데 잘 안 됐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후 영업 이익을 내면서 좀 상황이 확 바뀌어졌죠. 네. 뭐 매출도 쭉쭉쭉 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다가오게 됐죠. 근데 회사 측에서도 이익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천억 원 정도 뭐 이익이 쌓인다고 하니까 뭐 솔직히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거잖아요. 뭐 정말 1조 정도 준다라고 하면 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뭐 그렇군요. 이렇게 좀 받았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500억 정도 받았고 최근에 CJ 온스타일과 전략적인 협업을 하면서 약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제가 아는 대형 VC 아니면 뭐 대형 하우스에 있는 심사역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저도 APR 굉장히 잘 나갔는데 그냥 딱 객관적 지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회사가 좀 약간 골라받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뭐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기세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돈이 필요할 때는 투자를 그쵸.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으나 그쵸. 이제 투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니까 투자사들이 이렇게 붙는 그쵸.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APR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죠? 지금 가장 최근에 기관으로 받았을 때는 뭐 3차 투자였죠. 그때는 기업 가치 7천억까지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CJ 온스타일로부터 뭐 전략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 비로소 유니콘 반열에 올랐습니다. 1조 원 기업 가치를 달성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뭐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어서 유니콘이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맞아요. 작년 말부터 정말 유니콘들이 그때 수없이 잉태되다가 지금 딱 출산 제한이 걸린 그 상황인데 간만에 유니콘이 나와서 네. 좀 여러모로 유의미한 소식이다라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른 질문 하나 가져도 되나요? 예. 1500명이 모여있는 아웃스탠딩 채팅방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왜 10억밖에 투자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거 왜 그렇게 조금 받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보세요? 제 생각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차피 몇백억 받을 바에는 그냥 안 받는 게 낫다. 그래서 뭐 어쨌든 CJ 온스테이를 하고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업 단계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X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뭐 뉴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몇 달 만에 뭐 7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뻥튀기하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리고 고작 뭐 10억 받았는데 뭐 네. 그걸 뭐 투자라고 봐야 되냐. 뭐 이렇게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세요? 네. CJ 온스타일에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면밀한 왜냐면 자기 돈을 쓴 거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네. 호사가에 불과하지만 그분들은 돈을 쓴 사람들이잖아요. 아,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뭐 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실적은 진짜 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지배구조상의 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김병훈 맞죠. 대표가 가진 지분이 뭐 적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말 유의미한 투자를 받아서 희석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뭐 IPO 시장이라든지 뭐 여기에 도전을 한다든지 뭐 정말 좀 완전히 판이 다른 그런 걸로 해야지 그냥 짜잘하게 몇백억 받는 건 무의미하지 않을까. 근데 CJ 온스타일은 뭐 이번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홈쇼핑에도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앞으로 유의미한 그런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굉장히 좋은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면 CJ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유통 채널에서 같이 협업하는 이런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APR이 뭐 돈이 전혀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죠.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방금도 이제 IPO 얘기를 살짝 해주는데 APR이 IPO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IPO에 도전했던 몇몇 회사들이 또 좀 그렇죠. 실패를 겪기도 했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APR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은 APR 같은 경우는 충분히 회사가 상장할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지금 네네.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분위기 안 좋죠. 뭐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K뱅크, 원스토어, 뭐 11번가, 오아시스, 라이온하트 등이 문을 두드렸지만 이렇게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소카나 뭐 아니면 루닉 같은 경우는 정말 비공개 시장에서 투자받은
그런 기업 가치를 깎으면서까지 네. 이렇게 막 강행을 했죠. 지금 꼭 들어와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 사실 모든 게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지 않더라도 강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좀 강행을 했고 마켓컬리는 뭐 저번에 뭐 강기목 기자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들도 이제 강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너무 깎여가지고 아 그럴 바에는 한 번 더 투자 받고 좀 나중을 그 도모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행히 뭐 3, 4월 달에 비교하자면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2차 전지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호재성 테마가 나오면서 주가가 서서히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또 APR 같은 경우 실적을 잘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기업 가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매출이 5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걸 기준으로 뭐 기업 가치 환산을 하자면 PSR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적용했을 때 공격적으로는 5조 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ER은 20배 정도 뭐 이렇게 적용했을 때 2조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태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예, 예. 조금 크리티컬한 그렇죠.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진짜 APR을 잘한 것도 인정하고 다 알겠는데요. D2C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하물갔다라는 얘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실제로 블랭크라든지 안다르 같은 기업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죠. 네. 이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죠? 첫 번째는 평판 이슈, 뭐 페미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나온 건 믿고 거른다.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미디어 커머스나 D2C 회사들이 내놓은 회사들의 제품력이 정말 턱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훅해서 사지만 나중에 뭐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 있을 정도로 이런 평판 이슈에 시달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에 돈을 굉장히 많이 태워야 되는 게 늘 부담인 것 같아요. 뭐 하나 제품 띄우려면 일단 몇십억을 태워야 되는데 이게 만약 안 됐다라고 하면 그게 고스란히 그러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두 회사 모두 제가 이야기한 블랭크 안다로 모두 그렇게 적자를 봤었죠.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APR 말고도 되게 잘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에코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정말 매출도 계속 신장시키고 있고 그리고 뭐 이익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좀 유통 패러다임이 좀 바뀌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예전에는 뭐랄까 정형화된 그런 제품을 네. 만들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스터디 셀러들을 말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오프라인 그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 방문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 마트 뭐 이런 데 중심으로 좀 뭐랄까 안정적인 그런 매출원을 한 게 예전에 그 소비재 아니면 뭐 생활용품 만든 회사들의 그런 접근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기민하고 빠르게 이용자들의 니즈를 캐치하고 그게 만약에 딱 괜찮다 싶으면 마치 린 스타트업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화를 한 다음에 뭐 SNS 혹은 그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하는 좀 이런 모델이 좀 패러다임의 전환에 그런 그 시그널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리스크도 있는데 잘 이렇게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만 한 번 더 부정적인 질문을 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비춰서 봐서 생각했어도 유행에 그쵸. 너무 기대는 게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입 장벽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다고도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누구라도 뛰어들 수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써보질 않아가지고 뭔가 이게 써보면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 얼핏 봤을 때는 뭐 중국 대충 뭐 쓰저우에서 이렇게 딱 떼다 팔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네. 한 건은 그거죠. 일단 5년 전에는 많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쓰지 않았어요. 아셨죠. 지금은 이제 많이 쓰기 시작을 해요. 5년 뒤에는 다 쓸 것인가 뭐 이게 이슈인데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이걸 정말 다 쓸지 않습니다. 제가 유저가 아니라서 이에 대해 깊은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유저로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대보다는 성능이 확실히 괜찮았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스테틱이나 피부과 가는 것보다는 그쵸. 훨씬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때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다.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구매하는 가격 자체는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몇십만 원인데 뭐 어떤 분들한테는 비싼 가격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가가 더 낮아진다면 어쩌면 그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는 없지만 제한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거대한 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뭐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계속 외모에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2, 3년 전에 뭐 그런 얼굴이랑 그 30, 40대들의 얼굴이랑 지금의 얼굴 완전 다르다는 완전 다르죠. 네, 다르잖아요. 근데 유튜브 그게, 영상도 있고 그게 생물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실 관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돈을 계속 쓸 거긴 해요. 그게 뭐 화장품일 수도 있고 뷰티 디바이스도 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얼핏 생각했을 때 IT 기술은 계속 지금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네. 있고 그리고 어떻게 피부에 자극을 줘야 아니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더 좋아지는지는 연구 결과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그렇고 아니면 기술도 있고 트렌드도 그러하다면 이 시장은 그냥 필연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좀 예측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더 많은 그런 성과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의 공격적인 질문을 잘 피해가셨는데요. APR의 회사 비교군이 어디죠? 일단은 네. APR의 그 경쟁 회사는 뭐 D2C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커머스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크게 네 회사를 둘 수가 있는데요.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네. 있고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안다르라는 회사도 있고 블랭크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들의 매출이 각각 3,500억 원 그리고 2,100억 원, 1,700억 원, 한 65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좀 에코 마케팅과 이렇게 경쟁 최선두를 가지고 경쟁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좀 약간 소폭 APR이 앞서긴 하는데 에코 마케팅도 굉장히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네. 있다라고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APR 같은 경우는 뭐 보도 자료도 그렇고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D2C나 아니면 미디어 커머스로 이렇게 본인들의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뷰티 테크에 특화된 기업이다. 그래서 뷰티 테크 회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회사 비전을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그 바로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요. APR이 갑자기 무슨 뭐 세차장 비즈니스, 그쵸. 셀프 세차장 비즈니스 한다고 뉴스가 떴어요. 그쵸. 저는 이게 뭐야? 갑자기 뷰티 테크 기업이 되겠다면서 웬 세차장 이랬거든요. 이거는 혹시 회사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이라는 게 마치 이제 법문가 같은 건데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겠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서 사업 목적이라고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아웃스탠딩도 다양한 걸 적어놨어요. 근데 딱 우리가 하고 있는 딱 한두 가지만 적은 게 아니라 앞으로 할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적어놓습니다. 뭐 저희는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IT 스타트업이 관련된 건 다 적어놓죠. 왜냐면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거는 또 맞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그거 없이 뭐 그 목적이 추가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APR 측하고 어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김병훈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근데 아직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뭐 아직 할 게 뭐 가셔야 된 건 없다. 근데 다만 창업자로서 APR과 분명히 뭐 그 접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일부 비즈니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서 그냥 올려놓은 거고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담백하게 의견을 주더라고요. 정리하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뭐 또 다른 한편 우리가 지금까지 뭐 뷰티 디바이스 네. 이거에 뷰티 테크 기업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쓰고 있는데 이 포지셔닝에 세차장에 그걸 흐드리진 않는다. 근데 뭐 근데 나중에 기업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뭐 생각하거나 아니면 검토해볼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좋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뭐 어쨌든 APR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뭐 시장 크기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이 회사의 비전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뷰티 디바이스라는 그런 키워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창업자의 그런 롤모델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잠깐 그 측이랑 얘기를 해봤었는데 거기는 창업자의 롤모델은 뭐 P&G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뭐 유통회사, 소비재 네. 회사가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좀 IT 기기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 독보적인 기술력과 브랜드를 가진 회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회사들과 초격차적인 그런 경쟁 위에 서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뷰티 테크, 뷰티 디바이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뭐 R&D를 많이 할 것이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분간은 해외 사업에 더 많이 집중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PR이 지금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데가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인플루언서들이 뭐 APR 제품을 써보고 여기에 대한 후기를 올리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관련 매출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K-뷰티가 대단하구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화장품 쓰고 정말 뭐 이렇게 그 디바이스 쓰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정말 미국인들도 좋아하고 정말 뭐 일본인도 좋아하고 영국인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정말 노르웨이 사람도 좋아하거나 러시아 사람도 지구촌이네요, 좋아하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좀 해외에서 좀 유의미한 성장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좀 제가 APR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참고로 이거 뭐 브랜디드 콘텐츠는 아니고 아, 그 말씀 다 드리려고 했어요. 이거 브랜디드 콘텐츠 아닙니다. 저희 브랜디드 콘텐츠 절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네. 뭐 하면 한다고 하면 밝히죠. 합니다. 네. 대신 저희는 밝히는데 APR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요즘 워낙 스타트업 시장이 너무 그쵸. 좀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네. 안 좋은 얘기만 들리고 폐업하는 이야기만 들리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매출 잘 내고 있고 그리고 IPO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고요. 근데 또 뭐 여기서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뭐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저는 뭐 존중하고요. 근데 좀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도 보는 게 스타트업 씬에 굉장히 뭐 좀 유의미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네. APR의 그런 성공 전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저도 근데, 너무 네, 뭐 말씀할. 근데 네. 다만 뭐 숙제는 여러 가지 아, 있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앞서 얘기한 그 효과에 대한 더 입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과연 좀 제너럴하게 네. 쓸 수 있는 상품인가 이것도 이게 좀 숙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사실 저는 이런 긍정적인 으로 기업을 다루는 방송을 가끔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대표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스슈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는데 예. 대표님들이 아 아스슈 너무 재밌는데 거기에서 다뤄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그랬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두운 얘기만 하잖아요 라고 하셔서 제가 아 잘하는 플레이어들 너무 그렇죠. 많은데 이 예.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잘하시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두 꽉이 인형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어려운 기업이나 아니면 힘든 기업을 다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근데 그래도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의 목소리를 다 반영하겠다. 네. 뭐 이것도 정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APR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네. 정말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APR에 좀 이런 취재를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네. 많은 영감 받았습니다. 제가 기세론자, 기운론자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기세 있게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선봉장에 그렇죠. 서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면은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도 힘을 얻어서 다 같이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는 저희가 시간이 돼서 예, 그렇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또 이렇게 실적이 괜찮거나 잘 되고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다뤄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예.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아스슈는 앞으로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도 균형 있게 전달해드리는 스타트업 씬의 대표 방송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